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정재현 쌤입니다. 자, 제가 왜 나타났을까요? 맞아요. 우리 독해 체력 1에서 10까지 끝났는데, 그쵸? 1에서 10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을까? 처음에 진짜 쉽게 시작했어요. 너무 쉬워서 아 이거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던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진짜 쉽게 시작했는데 점점 난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10개까지 올라갔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난도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정리했느냐? 독해에 필요한, 진짜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필수 스킬을 10개를 배웠다라는 거죠. 그죠? 참 잘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10개의 우리 독해 체력, 독지 시리즈를 여러분이 만약에 독해가 약하다 그러면 반복해주세요. 반복하면 진짜 필요한 필수 스킬은 완전히 내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맞아요, 복습 챌린지예요, 여러분. 복습 챌린지. 복습만큼 중요한 거 있다 없다? 없다. 복습을 해야 내게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복습. 우리가 독해 체력 1에서 10까지를 끝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8입니다. 8. 8에서 10까지의 내용이 담긴, 사실 그 앞에 내용도 사실 들어있겠죠, 당연히. 이 전체 내용이 담긴 복습 챌린지 10문장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10문장을 꼭 어떻게? 혼자 힘으로, 나 혼자서 출력해서 해석을 해보고, 그쵸? 꼭 혼자서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쌤의 해석을 들어봐야 되는 거겠죠? 해석? 아니면 해설? 준비되셨을까요? 좋아요. 복습 챌린지 시작해볼게요. 자, 1번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에서 10이에요. 7에서 10 복습 챌린지예요. 자, 근데 해석하는 속도도 좀 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볼게요. 우선 저는 그래도 설명은 천천히 해볼게요. 아만다가 주어. 아만다가 뭐 했어? Finished. 끝냈어요. Her presentation. 그녀의 presentation. 발표를 끝냈습니다. 이제 발표를 끝냈고, 그리고 end가 연결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send의 과거 동사죠. 그죠? 자, 그러면 보냈다라고 동사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연결해요? 어떻게 연결해요? 아하, 주어가 누구야? 아만다가. 아만다가 프레젠테이션 마쳤고 아만다가 보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제는 send 다음에 her boss a text message가 한눈에 이렇게 슉 요 정도까지 들어오면 좋겠어요. 왜? send 동사 다음에 목적어 두 개 와서 어떻게 해석하더라? 에게를 보내다. 에게를 보내다. 그래서 그녀의 보스에게, 상사에게 무엇을? A text message. 이거 뭐예요?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투부정사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투부정사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 줄까요? 뭔가가 문장 같은 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뭐 웬만한 거 다 나왔는데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어떻게 보통 해석하더라?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라고 진짜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As for, 무슨 뜻이더라? 요청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네요. 그죠? 요청하기 위해서. 뭘 요청하기 위해서? Feedback. 피드백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죠? 아만다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거예요. 그죠? 앞에서 나가서 발표를 한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스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그죠? 보내면서, 저 피드백 어땠, 아니, 저 프레젠테이션 어땠어요? 괜찮았을까요? 하면서 피드백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죠? 아마 이게 다른 여러 회사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의 발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한 자기의 보스한테 괜찮았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오키도키. 이해됐어요? 좋아요. 2번 보겠습니다. 안드레아가 사용했습니다. 무엇을요? A simple yet effective가 한눈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시 뭐더라? 그러나. 그죠? A와 B를 연결해서 A 하지만 B. 그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간단한데 효과적이야. 그래서 그러나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안드레아가 사용했는데 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클리닝 솔루션을 이렇게 돼요. 여러분 클리닝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저는 클리닝 솔루션 하면 떠오르는 게 액체. 뭔가 이렇게 이런 병에 그림 못 그리는데 꼭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파란색 액체 같은 게 들어있어. 이거 우리의 청소할 때 쓰는 거 있잖아. 뭐 청소 구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청소할 때 쓰는 세정액을 클리닝 솔루션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서 청소 해결 방안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떤 명사는요. 물건 같은 것에 뜨실 때는 이렇게 그림처럼 이미지가 떠오르고 좋아요. Cleaning solution. 그러면 이런 액체, 청소액, 세정액을 사용한 거야. 간단한데 효과적이야. 그지? 사용한 거야. 자, 그 다음에 comma 보이죠? comma 위치 놓칠 수 없어요. comma 위치 어떻게 해석해요? 그냥 그것은. 그것은?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보통 앞에 있는 명사니까 그렇지. 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세정액인데 그 세정액은 말이야. 그것은? 그것은? left가 어떤 동사의 과거지? leave예요. 그죠? 저 leave 동사 조심해야지. 떠나다. 누구를 떠나다. 어디 어디 장소를 떠나다. 말고도 leav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뭐라고요? leave 다음에 목적어 형용사가 나면 뜻이 달라져. 어떤 뜻이었더라? 뭐뭐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다. leave가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두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the surfaces. 뭐죠? 표면이죠. 표면. 바닥에 표면 있잖아. 내가 지금 청소한 거잖아. 세정액을 사용한 거잖아. 그랬더니 그 표면들을 이게 표면이 내가 닦은 표면이 되는 거겠죠. 바닥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청소한 표면이 될 수도 있겠죠. 이 표면들을 어떤 상태로 spotless예요. 여러분 spot이 뭔데? 점이거든요. 근데 점이 리스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가 티끌 하나 없는이라고 얘기하죠. 완전히 깨끗한 정말 깨끗하니 spotless예요. 이런 점조차 없다라는 거지. 깨끗하고 and shiny 반짝반짝 빛나는이죠. shiny라고 하잖아 우리. 네, shiny라는 그룹도 있잖아요. 이 좋은 거니까 그룹 이름을 쓰는 거겠지. 그치? 빛나는 이란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드레아가 되게 간단한데 심플 간단한 사용 방법이 되게 간단해. 간단한데 효과적인 세정액을 탁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했더니 어떻게 됐어? 표면이 와 티클 하나 없이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됐어. 윤이 나는 빛이 나는 됐죠? 그래서 left 다음에 얘가 목적어고요. A and B 형용사가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지? leave 목적어 형용사. 얘 구조로 볼 수 있어야 되겠지? 오기도끼.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draiser가 뭐더라, 여러분? 이게 뭐더라? fund가 자금. raise는 올리다도 되지만 걷다. 그럼 이렇게 자금을 걷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기금 모금회. 그죠? 기금 모금회예요. 그래서 기금 모금회가 didn't reach 도착 도달하지 않았다. its goal 목표에. 그죠? 이제 여러분이 reach goal 이런 게 한눈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목표에 도달하다. 목표를 달성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못 했다라는 거지. 그럼 봐요, 여러분. 기금 모금회가 이 행사가 기금 모금하는 행사가 목표 달성을 못했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목표 금액이 내가 천 불을 이게 기금 모금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목표치 달성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들어와야 되겠죠. 하지만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Those 이거 되게 중요한데 Those가 뭐더라 여러분? Those가 대세 복수형으로 저것들도 되지만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지 사람들 다시 보세요. 그 기금 모금회가 목표 달성을 못했어요. 원했던 처음에 설정했었던 그 목표만큼의 돈을 걷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 those 다음에 어떤 거예요? ing, pp 이런 거 잘 봐서 앞에 나와주는 those를 꾸며줄 수 있다.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참석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뒤에서 ing가 꾸며줄 때 뒤에 더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붙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드물지만 한 단어로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다시 봐요. 하지만 사람들, 어떤 사람들?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참석해? 이 기금 모금을 하는데 여기서 참석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동사 어디 있어요? felt. 느꼈습니다. feel 이란 동사의 과거죠. 뭐 어떻게 느꼈어? proud. 뭐죠? 아,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proud. 자랑스러움을 느낀 거예요. 되죠? 됐어요? 사람들은,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근데 of가 나오죠? 여러분, proud of는 뭐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자랑스러워하는 이란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proud of. 뭐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끝날 수도 있지만 도대체 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느냐? 라고 뒤에 말을 붙일 수 있잖아. 그때 proud는 뒤에 of가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꼈을까? The effort예요. 노력입니다. 그죠? 노력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그들이 put 두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머나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 정복할 수 있어요. 가볼게요. effort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 뒤에 또 they 명사가 나오고 동사 put 이렇게 나왔죠. 명명동사에 익숙해지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였더라? 그치? 이 두 개가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노력 그들 연결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나란히 나오고 또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더라? 맞아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였지. 왜 관계대명사 같은 것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대명사 할 때 배웠단 말이에요. 위치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생략 가능해. 목적어 없을 때. 그래서 명명동사 기억해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했던 노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노력을 하다, 노력을 들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노력은 영어로 effort잖아. 그죠? effort잖아. 그럼 이 effort라는 노력 앞에 쓰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노력을 하다잖아요. 하다니까 do라는 말을 쓸 것 같지만 do를 쓰지 않고 어떤 걸 써요? put을 쓰거나 아니면 make라는 동사를 써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동사를 여러분이 처음에는 외워주는 게 필요해요. 아, 노력이 필요한 것은 push이구나. 그걸 노력을 하다.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죠? 네. 노력하고 put, 노력하고 make.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그들이 했던 노력.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알게 된다면. 알겠지?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make an effort, put an effort 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력을 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요. 지금 이게 뭐 관사, 뭐 언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노력하다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좋아요. 그러면 그들이 했던 노력이에요. 근데 그들이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노력을 했느냐라는 거죠. into the causes인데 아이고야 단어도 어려워. 여러분 cause가 무슨 뜻이에요? 원인, 이유. 그죠? 원이 나온 이유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원인과 이유 말고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야, 우리 그 일의 도대체 목적이 뭐냐?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 자체를 caus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뭐라 할까? 고상한 단어로 잘 써요. 그러니까 보통 좋은 일을 할 때 그 좋은 일을 할 때 그 일의 목적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cause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단어에 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단어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무슨 말이에요? 이 문장을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어떤 뜻이에요? 그 기금 모금 애가 목표 달성은 못했어. 하지만 참석하는 그 기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죠? 그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자랑스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노력. 아, 우린 정말 열심히 했다. 우리 최선을 다했어. 노력. 어떤 노력? 그들이 했던 노력. 이죠? 이죠? 어디에 대해서요? 그 cause에 대해서. 이 cause라는 것은 기금 모금회가 가지고 있던 목적을 말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다라든가, 그죠? 소외된 계층을 돕는다라든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거니까 그 cause를 위해서 드린 노력. 이해되셨죠? 오키도키. 좋아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켈리가 주어야 won't be able인데, 여러분 이 won't가 뭐게? will not 슬 won't라고 표현해. 이거 외워줘야 돼요. will not won't, will not won't.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조금 낯설죠? 아, 그래요. 그래서 켈리가 안 할 거야. 미래에다 낯이 붙은 거니까. be able to는 묶어서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을 겁니다. 뭘 할 수 없어요? make a decision. 여러분 이것도 묶어서 결정하다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do라고 하지 않고 make 동사를 써요. 결정을 만들다가 아니라 결정하다요. make a decision. 아, 그래요? 익숙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켈리가 못할 거야. 결정하는 것을 못할 거야. 무엇에 관한 결정이지? about 뒤에 연결돼 뭐야? about her career path. 우리 했잖아 이거. 그죠? 자기의 커리어 경로, 자기의 직업 경로에 관한 결정을 못할 거야. 이해되셨죠? 아, 나 A 해야 될까? B 해야 될까? 아, 어디로 가지? 이 회사 갈까? 저 회사 갈까? 어떻게 하지? 그죠? 이런 결정을 못할 거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unless가 나왔어요. unless는 조건이잖아. unless는 뭔데? if not, 뭐뭐가 아니라면. 그죠? 뒤에 내용이 아니라면. 그럼 unless she knows은 뭐예요? 그녀가 아는 것이 아니라면 못할 거야. 즉, 그녀가 알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 해석 헷갈리면 다시 보세요. 그녀가 아는 게 아니라면, 그녀가 아는 것이 아니라면 결정을 못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아야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뭐뭐 하는 게 아니라면 아닐 거야. 라는 것은 이거를 해야 할 거다. 맞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볼게요. 뭐를 아는 것이 아니라면 knows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겠죠? What her passions are. What her passions are 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know 다음에 what이 나왔어요. 무엇이, 무엇을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한다 그랬지? 우리 다 이거 예전에 했던 거예요. 헷갈리면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지금 우리 복습 챌린지 하는 거니까 여기서 포기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헷갈리는 거에 부닥쳤을 때, 아, 이거 내가 알았었는데 좀 헷갈리네 그러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도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서 찾아보고, 아, 맞다, 그거였지 하는 순간 앞으로 안 헷갈려요. 여러분,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근데 아, 나 분명히 알았는데 헷갈려. 실망하잖아요. 아, 답답하다. 아이, 몰라.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래서 그녀가 안다. 무엇이 무엇을. 뒤를 보니까 그녀의 패션, 열정이죠. 그녀의 패션, 열정이 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열정이 무엇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볼게요. 켈리는 못할 거야. 결정 못할 거야. 뭐에 관해서? 그녀의 직업 경로에 관해서. 뭐 하지 않는 한? 그녀가 알지 않는 한. 무엇을? 무엇인지. 그녀의 열정이 무엇인지. 즉, 자기 열정이 뭔지.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결정도, 커리어 패스에 관한 결정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어,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요즘 만만하지 않아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그 스펙을 쌓는 것도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해요. 어려워요. 환경 분명히 어려운 게 맞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그냥 해봐요, 아무거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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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다 따져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진짜요. 만약에 특히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그대의 나이가 30까지라면, 만이에요, 만 기준이요. 30세 아직 안 됐어요. 와,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인생에서 유일하게 정말 마음껏 실패해도 되는 나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은 게, 이 실패가 그냥 실패가 되는 게 아니다. 실패를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가 좀더 분명해져요. 진짜예요. 그래서 뭐든 해야 돼요. 뭐든 해야 해. 아무거나 그냥 해야 해. 이 말을 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요. 정쌤이 지금 또, 꼰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켈리의 커리어 패스 결정 문제에 힘입어, 문장 힘입어,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저의 친동생이라면 이 얘기를 진짜 하루 종일 할것 같아요. 뭐든 해라이. 막 이러면서. 아, 여러분, 그 다음에 이 cause란 단어가 제가 딱 우리말로 떨어지는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명분. 명분이에요. 우리가 막 대의명분, 명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명분이 cause, 명분이 영어로 cause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목적, 의미, 이걸 우리가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응? 그래요. 좀 어려운 단어 맞다, 그죠? 아, 맞아요. 좀 욕심 내봤어요. 오키도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해석할 때요. 맨 앞에 이렇게 PP로 시작하고요. 어쩌고 쭉 가다가 컴마 나오고 주어 요 구조로 보여요. 이 구조로 보이면 좋겠어요. 자, delighted가 뭐죠? 기쁨을 느끼는, 그죠? 기쁜 엠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상태의 엠마는 요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that 이 안은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 해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감정을 느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delighted는 뭐였어? 기쁨을 느끼는인데 기쁨을 느끼는 이유를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영어가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뭘까? 첫 번째. 맞아요. 투 부정사가 와요. 뭐뭐 해서 기쁨을 느껴요. 아니면 that 주어 동사가 온다. 우리 얘기했어요. 주어가 동사라서 그래서 기쁨을 느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lighted 기쁜 상태인데 그 이유가 that 이하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쭉 해석해 볼게요. 왜 기뻐? 그녀의 친구들이 즐겼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뭘 즐겼어요? 그 음식을요. The meal. 그죠? 그녀의 친구들이 즐겼다. 그 음식을. 그 음식을 그녀.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뭐라고? 아하, 연결이 두 개가 안 되는 것 같은 명사. 또 명사인데 뒤에 동사 이렇게 있으면 아하, 요렇게 묶어가지고. 그죠? 요렇게 묶어가지고 명사, 동사 묶어가지고 앞에 명사 꾸며줘. 맞죠? 자, 그러면 음식, 식사인데 어떤 식사야? 그녀가 요리했던 식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다시 가볼게요. 기뻐요. 왜? 그녀의 친구들이 즐겼거든. 아, 맛있게 잘 먹었거든. 뭘? 식사를. 어떤 식사? 그녀가 요리한 식사를 잘 먹는 걸 보고 기뻤다는 거죠. 했던 엠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후가 나왔지? 후는 뭐야? 단순히 엠마를 설명해주는 말일 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엠마가 어떤 사람이야? specializes in, 이 뭐더라?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죠? 그죠? 그뭘 전문으로 해? 국제 요리. 국제적인 요리예요. 여러분, 국제적인 요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식 말고 인터내셔널 퀴진 그러면 다른 나라의 음식들 뭐 영국, 미국, 뭐 그죠? 일본 등등 여러 가지의 그 국제적인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엠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엠마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 줬고 동사가 뭐야? 느꼈다. 얘가 동사인 거야. 그리고 이긴 문장에서, 긴 문장에서 주어는 엠마고, 동사는 felt, 느꼈다. 요런 거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해석은 앞에서부터 뒤로 쭉, 그죠? 자, 그래서 엠마가 느꼈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sense는 감이죠? accomplishment는 뭐예요? 성취죠. 우리가 뭘 하는데 성취감이라고 하지? 성취감이 바로 sense of accomplishment예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엠마가 국제적인 이 국제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데, 근데 자기가 친구들을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 줬는데 친구들이 인조이한 거야.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그러면서 역시 내 음식이 맛있군 하면서 성취감을 느꼈다는 거야. 얘기했었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도 독채하면서 선생님 독해가 잘안 됐는데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댓글들을 막 여러분이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정재현 선생님이 아, delighted. 그러면서 뭘 느껴? Sense of accomplishment를 느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6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도 바바라이 PP로 시작하지. 그지? 네, 어쩌고 어쩌고. 컴마. 네, 너무 멀리 갔네, 컴마. 그다음 뭐야? 주어. 동사. 요런 구조로 볼수 있어야 돼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support가 뭐죠, 여러분? 지지하다. 지원하다니까 지지되는 그죠? 지원받는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By 그다음에 명성결 되죠? A dedicated team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헌신적인 팀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고 가볼게요. 헌신적인 팀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누가? Non-profit organization이 이게 뭐더라? 비영리 단체, 비영리 기관이었죠? 맞아요. 비영리 기관의 현재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뿐이야. 우리 분사 구문하면서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 비영리 기관이 tirelessly, 여러분 기억나지? 뭔 뜻이었더라? 맞아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뭐합니다? 일합니다. 워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워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나 일해. 나 일했어. 뭐뭐를 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워크 영어의 워크 동사는 우리가 자동사라고 해서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뒤에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맞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나 뭐뭐 하기 위해서 일해. 나 먹기 위해서 일한다. 불만 있나? 뭐 그런 얘기 할수 있잖아요. 나 진짜 케이크, 정말 맛있는 케이크 사 먹기 위해서 일한다. 불만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케이크 먹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물론 여러분 케이크 먹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독해체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공부 왜 하는 거예요? 나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냥 영어 자체가 좋아서 이거 공부합니다. 일합니다. 할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work, 일합니다. 할수 있잖아. 그지? 좋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다시. 이 기관이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일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establish. establish는 만들다, 설립하다죠? 무엇을? 의미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만든다. 만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 있는 단어가 뭐 그닥 아주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 문장을 해석해 놓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비영리 기관은 뭘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비영리 기관의 목표 중 하나는 뭘까요? 커뮤니티가 뭐죠, 여러분? 커뮤니티가 한 집단을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비영리 기관인데, 이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상태야? Supported. 막 이게 그냥 혼자서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supported니까 헌신된 팀이라면 그럼 뭐가 생각나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 한 팀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그죠? 엄청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헌신적인 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영리 기관 안에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직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헌신적인 팀이 있는 거예요. 직원들 속에. 헌신적인 팀이 있어서 그 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할수 있죠. 우리 회사는요,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회사는 헌신적인 팀에 의해서 supported 되고 있어요. 지원을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dedicated 팀을 보면서 또뭐 어디 저, 이 기관과 상관없이 저 외부에서 어떤 팀이 들어와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기관의 내부에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 물론 이게 비영리 단체니까 직원들도 있을 거고 직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volunteer, 그냥 자원봉사자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에 속해 있는 팀이 이렇게 든든하게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속해 있는 기관을. 이해됐어요? 그런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지? 어디에다가? 댓글에다가. 그죠? 그러면 정쌤이 답을 단다 안 단다? 당연히 달아야지. 질문할 수 있는 게 안갑이야? 오키도키. 그러니까 요런 거를 포인트를 알아야 내가 문제 풀 때도 해석해 가면서 아 상황 판단이 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되는 거. 아이 오르가니제이션이 되게 일을 잘하는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구만. 요런 느낌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오키도키. 7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lthough라는 단어가 불구하고 거죠? 불구하고. 그래서 뭐뭐뭐뭐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컴마까지. 그죠? 그래서 이 although가 하나의 절과 또 하나의 절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겠네. 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입니다. 맞아요? 자, 가볼게요. 뭐에도 불구하고 it. 갑자기 it이 나와서. 해석 안 하지, 이거. 그죠? 어렵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가 it 나오고 to 나오면 얘가 진짜 좋아했어. 뭐 하는 것이 어려워요? concentrate. 집중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죠? 언제? 언제? When? 언제? 때. Environment is noisy. 환경이 noisy. 시끄러울 때. 그죠, 여러분? 카페에 가서 집중을 하는 게좀 조용하면 집중이 되는데, 너무 시끄러우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주도의 송악산 아세요? 그 송악산이 되게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굳이 송악산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 송악산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수벅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잠시 누구를 기다리다가 수벅에서 일을 시간이 항상 없으니까 이렇게 일이 날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하는데 우와 불가능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정말 시끄러워도 잘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송악산의 스벅은 여러분, 와, 진짜, 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끄러운 스타벅스 1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 여러분, 스벅까지 간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죠? 자기에게 공부하는 환경을 찾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잘 맞는 환경이요. 환경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호를 물건들이 보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Atomic Habits라는 책에서 읽은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맨날 방에서 잠을 자잖아. 자기 방에서. 그죠? 잠을 자면 그 침대는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잠이 온다. 잠이 온다. 그런 신호를 보는데. 그러니까 아 오늘 좀 피곤한데 그냥 침대 앉아서 공부 좀 해볼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잠이 온다라는 그 신호랑 싸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갑자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공간, 일하는 공간, 쉬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을 완전 분리해야 된대. 그래야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가 된대. 왜? 물건들이 보내는 장소가 보내는 신호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좋아요. 자, 근데 봐요. 어렵지. 집중하는 게 언제? 환경이 시끄러울 때 집중하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나왔으니까 메리. 얘는 집중을 잘하는 애인가 보네요. 그죠? 메리는요. 자,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요. 커마. 커마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 명사가 나오고 커마면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말이다라고 얘기했죠? 메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A passionate. 열정적인 학생이에요. 열정적인 학생인 메리는 해석하면 되죠. 동사가 manage, 이런 매니지가 관리하다란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매니저도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관리자가 매니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manage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면 뜻이 약간 달라져요. 다시 뭐라고요? manage to, manage to, manage to 어떤 뜻이냐? 해내다. 어렵지만 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어렵지만 해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학생은 메리는요, 어렵지만 complete, 끝내는 걸 해냅니다. 그지? 무엇을요? 그녀의 assignment, 숙제를, 과제를, 언제? on time. 표현이지, 하나의 수거 표현? 제 시간에 정각에, 늦지 않게 라고 우리 했었어요. 뭔가가 많이 했던 표현들이 막 섞여서 있지? 그래, 여러분. 그런 표현들로 일부러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단어 계속 복습하라고 해. 오키도키. 됐지? 다시. 시끄러울 때 집중하는 거 어렵지만 메리는 되게 열정적인 학생이라서 얘는요, 아, 해내요. 끝내요. 자기 과제를. 언제? 제 시간에. 오키도키. 좋습니다. 8번.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부사가 있고 콤마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frankly,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apparently는 무슨 뜻일까요? 그럼 apparently는 우리 사전에 보면 뭐 아마도 이렇게 해석돼 있어요. 아마도. 근데 이 아마도라는 게 apparently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게 얼추 맞는 것 같은데 100%는 확실하지 않을 때 쓰는 게 apparently예요. 너무 길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걸 100% 그래! 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때가 있잖아, 우리가. 근데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 아,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럴 때, apparently. 그런 것 같아. 아마도 그런 것 같아. 거의 확신하는데 말이야. 아마 그런 것 같아. 요렇게 쓰는 게 apparently야. 그래서 이게, 아, 아마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인지, 아니면, 거의 확실한데인지 그 차이가 있잖아요. Apparently는 좀 확실할 때. 하지만 100%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때.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Apparently야. 자, 그럼 아마도. 아마 그런 것 같아. 아마도 뭐? The unexpected delivery예요. 예상치 못한 배달이죠. 예상치 못한 배달이 주어입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배달이 어디 있어서? At the office. 전치사 플러스 명사.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배달이 있었던 거예요. 물건이 배달돼 온 거예요. 그죠? 그 예상치 못한 배달은 여러분 딜리버리가 배달도 되고 배달한 물건도 돼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배달 물건은 이었다. 누구로부터였다? From Tom. Tom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마 거의 확실한데, 거의 확실한데 내가 요즘 탐이랑 좀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탐이랑 만나고 있어서 이런 걸 보낼 사람은 탐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내가 예상 못한 그 배달이 사무실에 온 배달이 탐으로부터 온 것 같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And 그리고 그 선물, 그 배달이 선물이었나 보지? 그죠? 배달에게 선물이 있었나 보죠. 선물이 주어고요. 동사가 included, 선물이 포함했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included in the basket, 요게 묶어서 여러분 해석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basket 있잖아. 그 통, 통에 포함되어 있는 선물이 베스킷이 있었는데 그 베스킷이 배달되어 왔는데 베스킷 안에 선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PP 형태가 앞에 나와 있는 기프트를 끊어준다는 게 보여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여도 included 보이고 뒤에 또 was 보이면 이 was는 100% 동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ed는 뭐야?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아 얘가 동사겠네. 이렇게 보는 연습이 처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점 이런 연습이 반복되면은요, 그냥 앞에서 쭉 갈 때도 gifts included in the basket, 아, 베스킷에 포함되어 있는 이라고 형용사처럼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베스킷에 포함되어 있는 선물은 이었다. 선물이 뭐였어? gift card. gift card였다. 그죠?
여러분 기프트 카드 뭔지 아시잖아요. 기프트 카드였다. To. To. 어디로의 기프트 카드였어요? Her favorite coffee shop.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으로 쓰는 기프트 카드였다. 여러분 이게 해석의 힘이에요. 자 보세요. 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희가 드리는 문장이 한 짧은 문장이라서 이 짧은 문장이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왜 앞에도 여러 문장, 뒤에도 여러 문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장을 빼서 가져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앞에는 그렇죠. 늦은 밤이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늦은 밤이었다. 이제 퇴근을 하려고 보니까 배달이 되어 있다고 한다. 나에게.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나에게가 아니라 뭐 어떤 여성의 이름이 나오고 누구누구에게. 자 그래서 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헐이 나왔잖아요. 헐이 나왔잖아요. 이 헐하고 탐하고를 구별할 수 있는 게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누구한테서 온 것 같아? 탐한테서 온 것 같아. 그죠? 자, 근데 그 선물이 뭐였어? 기프트 카드였어요. 기프트 카드였어요. 기프트 카드인데 이 기프트 카드의 사용처가 뭐예요? 기프트 카드가 어디 쓸 수 있는 거예요? 커피숍에 쓸 수 있는 건데, 카페에. 그죠? 근데 이 커피숍이 어떤 커피숍이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니까 이 그녀, 탐은 남자잖아요. 남성이잖아요. 남성 이름이 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하, 이건 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말하는 걸까? 그렇지. 선물을 받은 사람. 선물 받은 사람이 여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어떤 여자, 여성의 이름이 있고 그 여성의 이름을 헐로 받았으면 좀 더 명확했겠지만 우리가 요 문장을 뚝 띄어와서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사실 이걸 바꾸려고 하다가 일부러 안 바꿨거든요. 추정을 한번 해보라고 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아, 탐에게 온 거고 선물은. 그 다음에 이 선물 카드는, 기프트 카드는 커피숍에서 쓸 수 있는 건데 기프트가 to니까. 근데 이 커피숍이 어떤 커피숍이야? 선물을 받은 사람, 어떤 여자라는 거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으로의 기프트 카드다. 그죠? 허리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키도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보낸 상황이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파악 됐어요? 오키도키. 맨 처음에 in order to 어떻게 해석하죠?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provide assistance.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거 주어는 HR department. 여러분 HR department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인사과. 그렇죠, 인사과예요. 인사과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조직했다. 목적어 워크숍을. 그죠? 인사과가 워크숍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워크숍인데 누구를 위해서? for 위해서니까 for employees 명사까지. 직원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준비한 거죠. 근데 직원들 다음에 ing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래? 명사 뒤에 ing는 ing가 앞에 명사로 꾸며줘요. 그죠? 자, deal with가 뭐예요? 다루다, 해결하다. 다루다, 해결하다. 여러분 저희 이 손 모션과 함께 기억이 되면 좋겠어요. 다루다, 해결하다. 뭘? 개인적인 문제들. 개인적인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여러 문제들.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닌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사와의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personal issues니까 집에서 어떻게 가사분담을 할 거라든지 뭐 육아는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되게 개인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을 dealing with, 뭐야? 다루고 있는, 해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다루고 있는 직원들. 이해됐죠?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직원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조직했습니다. 됐죠? 근데
또 ing가 나왔으니까 어떡하지? 명사 뒤에 ing니까 개인적인 문제들을 꾸며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인데 어떤 개인적인 문제야?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문제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그들의 퍼포먼스예요. 그럼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하잖아. 퍼포먼스가 공연 말고도 실적. 그러니까 회사에서 얼마나 잘하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면 퍼포먼스가 좋은 거고 일을 못하면 퍼포먼스가 낮은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문제들. 그지? 자, 근데 실적인데 어디에서의 퍼포먼스예요? At work, 직장에서. 직장에서. work가 직장이라는 의미의 명사로도 쓰이거든요. So at work가 직장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 앞에서부터 쭉 가보자. 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사과가 조직해서 워크숍을 조직했어. 워크숍을 이제 조직해서 열려고 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 직원들이 어떤 직원인데?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근데 이 개인적인 문제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들의 실적,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이해되지? 오기도끼. 마지막 문장. 여러분 아쉬워요? 나는 왜 조금 아쉽지? 자, 그래도 10번까지 아쉬운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ing. ing로 시작하고 어쩌고 컴마 주어 동사 구조 보이죠? 맞아. 그 이거 뭐였어? 하며. 하는. 그지? look at. 보다야. 그러면 보면서. 보며. 뭘? 이미지들을 보며. 맞습니까? 이미지들을 보며. 이미지를 꾸며주는 것이 shown. show는 뭐지? show의 pp예요. 그러면 보여지는이잖아요. 보여지는. 어디에서요? in the exhibition hall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exhibition은 전시잖아요. hall은 뭔데? 어? hall은 그 말 그대로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 이 exhibition hall을 우리말로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전시장. 맞아요. 전시장을 exhibition hall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소니까. 다시 보세요. 자, 내가 어떤 상태예요?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지들을요. 근데 그 이미지들은 어떤 이미지예요? 전시장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래요. 전시장에 어떤 이미지들이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걸려 있거나. 그죠? 나는 그걸 보며 깨달았다. 동사. 무엇을? The impact. 목적어. 영향을 깨달았어. 명사 다음에 된 나와요. 해석 안 합니다. 대신 꾸며주겠군 생각하는 거죠. 어떤 영향이에요? Art and photography가 뭐죠, 여러분? 예술과 사진이에요. 예술과 사진이. 다시 봐요. 연결 잘해야 돼. 영향을 꾸며주는 거예요. 예술과 사진이 can have. 가질 수 있는 영향. 예술과 사진이 미칠 수 있는 영향. 이해되셨죠? 자, 영어에서 우리가 영향이 임팩트라고 한다면, 임팩트라고 한다면, 영향을 끼치다 라고 할 때, 동사 have를 써요. 영향을 가지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on에서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표현을 have an impact on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안다면 어떻게 돼? 영향인데 어떤 영향? 누가? 예술과 사진이 미치는 have. 미치다 그럴 때 have를 쓰니까. 영향을 미치다. 미치는 영향. 가지는 영향. 됐죠? 어디에? on. 어디에? 우리의 감정에. on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어야 돼요. 전시장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영향을. 어떤 영향이야? 아, 예술과 사진이 미치는, 끼치는 영향. 어디에? 우리의 감정에. 이런 걸 한번 두 번, 세 번 쭉 보면서 해석해 보세요.
점점 해석이 수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문장을 해석하면서 앞으로도 어떤 시험 문제를 풀든 책을 보시든 이런 구조의 문장이 참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구조들을 뽑으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많이 적용돼야 되니까요. 그래야 도움이 되니까. 여기까지예요. 복습 챌린지. 잘했습니까, 여러분? 해석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잘했어, 여러분.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굴을 보면서 에너지와 하트를 마구마구 날려주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잘했고 지금의 이 수고와 고생이 절대 헛수고가 아니에요. 확신합니다. 엄청나게 뭐가 영어 독해 실력이 현재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여러 영어 관련된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열공하세요. 파이팅해요.